혹시 형 고백 거절한 게나 때문이야? 뭐? 형한테 들었어. 나 때문에 네가 형 거절한 거라고.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표정이 그랬던 거야? 승주야, 전에도 말했지만 난널 친구로서 좋아해. 그래서 스스럼 없이 대했던 거고.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진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차여라. 바보. 그 말을 믿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강 실장님 말을 믿냐고. 그럼 강 실장님이 나 포기 못한다고 해서 일부러 들러댄 말이야. 내가 너 좋아한다고 하면 강 실장님이 나 포기할 줄 알고. 아, 정말? 정말 그런 거야? 그럼 네 말대로 세월이 얼만데 설마 옛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봐? 그치? 그런 거지? 아,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아냐? 그랬어? 아, 그럼. 아, 역시 서동희 말이 맞았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서동희 씨 말이 맞다니? 아니, 서동희가 그러더라고. 너랑 툭 터놓고 얘기해보라고. 그럼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고. 서동희 씨랑 그런 얘기도 하는 사이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아무튼 고맙다 얘기해줘서. 고맙긴. 아, 설마 그 이가 안 건 아니겠지? 어, 한비서 난데.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당신 멋대로 직원들한테 나가라 마라 갑질이야, 갑질? 당신 알았어? 어떻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망신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성웅이가 백팀장한테 정신 못 차리니까 눈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랬지, 나야. 한 번만 더 그래봐, 어? 그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휴. 제발 내가 진짜 못 살아, 진짜. 아휴. 아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